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레인보우식 시즈 전장 난이도 상황 가이드 여덟 번째 정보 부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ue to the heavily fortified nature of this location, we have very limited intel. You need to recon the site to find an insertion point. Locate the hostage and plot a path to the target. Thermite is equipped with a brimstone, an exothermic charge that can cut through metal, granting you access through heavily fortified walls and floors.영상이 끝나고 게임으로 시작됩니다. 네, 드론으로 시작을 하고요. 드론으로 네, 오브젝트의 위치 그리고 부모의 위치 파악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건물 안으로 들어가셔서 바로 2층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도스토옙스키 카페 맵을 하지만 여기 이렇게 막혀있고 제가 좀 맵 구조상 약간 좀 변화되어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시고 플레이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본문은 무조건 이 라인에 서 있고 플레이어가 어딜 가는 거에 따라가지고 본문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옥상으로 올라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저 소리는 보머가 아마 드론을 부순 소리인 것 같은데 네. 올라가시면은 바로 밑에 층에 한 명이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잡고 밑에 보머가 있죠? 뭐가 이쪽으로 오는 것 같네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보머는 순찰을 돌면서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 있다면은 보머의 빛이랑 소리가 이쪽 근처에 있다면은 이쪽 계단으로 오는 거고 그리고 보머의 소리가 이쪽 근처에 났다면은 이쪽으로 순찰을 돕니다. 약간 랜덤으로 돌기 때문에 주의해서 오시면 좋겠고 그리고 어그로가 끌릴 경우에는 무조건 플레이어 쪽으로 오기 때문에 소리 잘 들으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여기에 정면을 보시고 배에 가까이 간 다음에 V키를 눌러가지고 저기에 있던 적을 죽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층에는 적이 모두 없습니다. 이제 여기를 터트리기 전에 설명을 해드릴 게 있는데 이쪽 안에 기차가 있고 그리고 여기 컨테이너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오브젝트 뒤에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안쪽에 한 명, 그리고 여기 쉴드 뒤쪽에 한 명,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세 명을 차례로 한 명, 한 명, 한 명 차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한 명 있으니까 이렇게 수류탄 던져주시고 그리고 한쪽에 한 명 더 있거든요. 그 한 명한테는 이렇게 수류탄 던져주고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제 이렇게 인질룸 안에도 다 비었고요. 이쪽에 사람이 더 있는데 업적을 깨기 위해서라면은 여기에서 수류탄 던져가지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인질을 잡고 여기다 옮긴 다음에 이렇게 오는 적을 잡으시면 됩니다. 한 명, 두 명, 네 명 정도가 올 건데
이렇게 4명 정도가 오고요. 더 이상은 오질 않습니다. 보급품을 이제 보충을 해서 수류탄을 좀 더 얻어가지고 이동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얻은 다음에 여기에 붙여가지고 길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바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가서 엔지를 놓고 그 다음에 비를 바꿔줍니다. 단발로 바꿔주는 건데 이렇게 해서 조준을 하고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잡아줍니다. 다시 또 스폰이 될 거예요. 막 스폰이 되기까지 좀 걸리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더 이상 안 보이죠? 네. 인지를 찍기 전에 여기에다가 이걸 하나 깔고 밑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한 명, 무조건 한 명 있고요. 그다음 밑에 하얀색 계단으로 이동해 줍니다. 이렇게 한 명. 엔지를 데려가기 전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가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을 해주시는 것도 총 야외 처음에 집었을 때에 3명 있고 이렇게 여기 한 명, 여기에 한 명, 그리고 이쪽에 한 명, 아니지 이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여기 이쪽 의자 쪽에 한 명, 이렇게 해서 세 명이 있다가 세 명을 여기 옥상에서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이쪽에 한 명, 그리고 이쪽에 한 명 있던 거를 이쪽 구멍으로 뚫어가지고 한 명 잡고 그리고 좀 멀리로 창틈 사이로 이렇게 잡고 가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여덟 번째 이렇게까지 미션을 성공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위치를 알고 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첫 번째 위기가 보머, 두 번째 위기가 트랩도어를 뚫고 나서, 세 번째 위기가 짚고 나서, 그러니까 세 번째 위기가 그 인지를 짚고 위로 옥상에서 그 옥상에서 밑에 있는 적들을 대치할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동 같은 경우에는 반동을 제어를 못 하시겠다 한다면은 B키를 눌러서 저처럼 단발로 사격을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여기까지 전장 난이도 가이드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